210입니다. 역시 이건 일체 피카소인데요. 가격대가 조금 나갑니다. 이거는 약간 싸구려인데 옛날에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완전 딱딱한 제품입니다. 방금 칼을 갈아서 그런지 잘 되네요. 너무 잘 들었나? 이걸로 지금 오롯이 안 한지 지금 한 1년 넘어서 딱 각도를 약간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왜냐면은 빛나라고 거의 5대5 정도로 갈아놨기 때문에 딱 각도가 약간 틀리죠. 칼이 안 들면 숫대로 올리는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앞날은 신호기 각도보다 조금 더 주면 되고, 뒷날은 야수증 마무리를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올립니다. 칼이 안 들었었는데, 그런 식으로 한 1분도 안 갈아줘서 한 30초? 30초 정도 갈아주면 거의 잘 되네요. 칼 각도 잘 봐야 됩니다. 야수리를 뭐 많이 쳐줄 필요가 없어요. 세네 번만 쳐주면 돼요. 살아가네요. 나도 하겠다. 응? 5대5예요. 잘 하셔야 돼요. 5대5? 아, 야수리. 아니, 팔이. 너무, 어? 5대5라네. 뭐요? 팔이 좋잖아. 이제 아무나 다 하네? 뭐요? 근데 아무나 다 해. 나 이제 아무나 해. 진짜 다 해버려. 예전에 팔던 공방에 오시거나 아니면 문의를 주시면은 다 판매용이니까. 쓰시던 거는 탈피 테스트를 다 거친 겁니다. 탈피 테스트를 다 거친 것들은 다 야슬이 길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게 아주 잘 됩니다. 네, 문의를 주세요. 아니면 공방에 칼을 갖다 놓겠습니다.